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시스템으로 민당 전당원 투표를 걸쳐서 선발된 정혜 후보. 그런데 뒤로 쭉 가신 분들이죠. 11번 이후부터. 김홍걸 후보님은 14번이죠. 예. 예. 29% 시민당이 득표해야 당선되실 수 있습니다. 양정수 후보님은 30% 득표해야 대략 한 2% 정도씩. 쉽게 생각하면 40%면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6번이신 정우식 후보님은 50% 득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신 얼굴이잖아요?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만큼 득표 그러니까요. 나오면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만큼. 남자 2번에서 14번이 되신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예뻐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민당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전당원 투표도 거치고 순번을 정했어. 이제 11번 이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겠죠? 물론 조금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저희는 네. 어디까지나 당원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이제 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4년 전에 이제 제가 이 파파이스 할 때 네. 나와서 국민의당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 중에는 저하고 30년, 50년 인연이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동교동계가 소위 대공교 같으니까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의리보다는 그분들의 하는 행태가 과연 김대중 정신에 맞느냐 오히려 돌아가신 어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 당시 개인적인 친분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광주 시내를 돌았죠. 그때 온갖 비난과 원망을 그쪽에서 들었는데 저는 꿋꿋이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까 장경태 후보 지역구에서 만난 호남분들이 그때는 우리가 오해를 했었다. 지금은 네가 옳았다는 걸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가면 길 막고 그랬죠 그때. 근데 수십 년간 같이 했던 그분들 말고 문재인 후보 편에 여기가 대의가 있다고 혼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이런 선거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그쪽으로 간 분들 중에 제가 친했던 분도 있고 마음에 빚이 있는 분도 있고 예. 공천에 탈락했을 때 안타까워했던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러나 그분들이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간 분들 중에 6~7분이 공천 불만이 있어서 나간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 우리 더불어 시민당 쪽은 두 분 공동대표 포함해서 원래부터 저하고 친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중앙위원들의 신임을 얻고 투표에서 통과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특히 이제 11번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되는 게 순리다. 제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도 언론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공천 줄 생각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니까 시비를 안 해요. 역사상 의석 하나밖에 없는 소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론이 보도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분열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당연한 계산이죠. 아무도 건들지 않죠. 우리는 지금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국회에서 제압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이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선거가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9일, 10일입니다. 그렇죠. 예. 외곽의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한이라는 문구를 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심각한 거죠.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도 알리기 바쁜데 이미 다 알고 있는 핵심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엊그제 정봉주 의원이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면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겠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다 압니다. 당대당 통합이 무슨 뜻인지. 지분, 그러니까 대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안 주면 독자 노선 가는 거죠. 국회 의석을 잡게 되고 국고보조금 나오면 독자 노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광주를 돌 때 제가 선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끝났다. 당직자들이 정말 손 놓고 있는 상황, 하나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김대중과 더불어 힘드는 정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과 더불어 조직된 힘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 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 5번 더불어 시민당.